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송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고 전할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수준, 상황, 한계를 넘어서고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이미 주신 축복 393으로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정복할 그림을 그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 영육 안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리며 주 앞에 위기 때에 나갔던 것이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문화와 교회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향한 그림들을 기도로 그려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어 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의 영연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함으로 모든 현장을 증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이번 토요일